아, 정말 앞에 사람들 걸어오죠. 그런데 이 눈만 가리면 아, 세상은 날 못 보고 나는 세상을 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의 소유 이병 골프학교. 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욱입니다. 오늘 토요 리뷰 시간인데요. 아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앵경 선글라스를 착용을 했습니다. 아, 뭐 지금 여러분들 이 선글라스에 좀 비치지 않나요? 앞에 조명도 늘 밝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눈이 부셔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리뷰합니다. 하지만 꼭 그 이유만은 아니죠. 아, 늘 촬영할 때 조명이 쫙 깔려 있으니까 눈이 부셔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골프 칠 때 제 나이가 되면 이젠 눈 건강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됩니다. 확 눈부시면 아이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바로 비전 나이키 선글라스입니다. 절대의 소유 이병 골프학교.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바로 와우, 스타일리시하죠? 비전 나이키 모조 맥스라는 제품입니다. 이 나이키 앞쪽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선글라스 안경류를 취급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VISION, 비전 나이키 모조 맥스라는 이 제품인데요. 사실은 저는 모자와 선글라스는 디자인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제 머리 사이즈가 61이 나와요, 둘레가. 그리고 특히 뭐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만 이 앞뒤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면 한 요 정도, 보통 다른 분들 안경테가 여기까지 오면 전 여기서 막 걸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꼭 제가 뭐 공항이라든지 뭐 선글라스 전문점에 가면 아, 디자인이 아니라 일단 맞는 게 있으면 무조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어때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싹 나이키라는 로고가 이렇게 크게 멋지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흰색. 아, 바닷가나 골프장 가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쫙쫙 늘어나는 이 탄성,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얼굴에 아주 편하게 맞는다는 거.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안경테가 이만큼이나 나와 있다는 거,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나이키 선글라스는 착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골프를 칠 때 보면 우리 골퍼들에게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선글라스가 O로 시작하는 브랜드를 가진 그런 제품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 제품을 어릴 적에 많이 착용을 했습니다만 이건 골프장에서만 좀 쓸 수 있는 디자인에 가까워요. 꼭 스포츠 선글라스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이 좀 일반적인 복장으로 좀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디자인을 골라서 쓰면 안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비전 나이키는 이 아시안 핏에 맞는 그런 디자인까지도 고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쓸 수 있고 또 운동을 할 때도 멋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한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 나이키 모조라는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나이키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고, 야, 이 강남 한복판에서 이 셀카봉을 들고 다닌다는 거 상당히 두렵지만 창피하고 누가 알겠습니까? 눈 가려져 있는데 나이키 모조라는 선글라스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왜냐면 일단 뒤가 굉장히 길고 넓어요. 그래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리고 눈이 무지하게 편해요. 제가 뭐 스튜디오에서도 리뷰를 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지만 일단 도심에서 쓸 때, 그리고 편광 렌즈라고 해서 좀 안쪽으로 눈이 부신 그런 렌즈들이 간혹 있는데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BMW 포럼 모터스가 있는 두산공원 사거리네요. 제가 또 BMW 행사도 하는데 10월달이죠? 국내 유일의 LPGA 대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낌은?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나이키 모조 맥스는 맥스 하이 비즈빌리티. 그래서 최고로 잘 보여야 하는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템플 쪽에다가 크리스탈 컬러를 입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늘 뭐 안경이면 안경이지 이런 단어가 뭐 와 닿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또 관심 많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초경량 듀러블 나일론 프레임. 야 보세요. 그냥 막 쭈글쭈글 얼마나 초경량 든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막 써도 막 흔들어도 굉장히 좀 착용감이 편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웨이 코 다리 패드가 있는데 사실 그 에이션 핏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코 쪽에 패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양인들에게는 이쪽에 끼우는 게 좀 낮아서 뭐 타 브랜드에서는 좀 높게 꽂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굴곡을 지게 해서 그 코 사이즈에 딱 걸리게끔 보완한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는 크지만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흔들림 없이 착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모조 맥스의 큰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컬러를 한번 볼까요? 뿅! 이 제품도요, 모조 맥스예요.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은 약간 금색, 노란색, 금색, 그리고 앞쪽 프레임은 블랙을 채택을 해서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전 나이키 모조 맥스 이 디자인은 스포티하면서도 색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도 착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선글라스의 가장 장점은 뭐예요? 자신감이죠. 세상은 나를 못 볼 것 같고 나만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 내면에 숨겨진 본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음흉함,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악세사리로서 안경 하나로 잘생김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선글라스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가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굉장히 창피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셀카를 촬영할 수 있었다는 점, 그게 어떤 뭐 선글라스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 스포츠 선글라스는 평소엔 괜찮지만 우리가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흘러내리거든요. 미끄러지고. 그런데 이쪽을 보면 실리콘 처리를 해서 굉장히 마찰력이 있게끔, 막 흔들어도 귀에 걸려있을 수 있게끔 마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소재로 해서 밀착감을 더 강조한 그런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쪽에서도 땀띠도 찰 수 있는데 약간 통기성도 있게끔 그 실리콘이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또 안경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나이키 모조 선글라스인데 이렇게 보면 색깔이 태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그리고 착용감도 가장 좋고, 그리고 일단 노멀한 디자인이에요. 색깔도 검정색 테에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렌즈에 대한 차이를 잘 몰랐었는데, 아까 흰색, 붉은색, 흰색 테에 붉은색 렌즈를 착용을 했을 때에는 다소 좀 밝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녹색 테두리에 검정색 렌즈를 쓰니까 굉장히 눈이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도심에서는 이 렌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좌우간, 저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살 때는 디자인보다는 얼굴이 일단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제가 언박싱을 했잖아요. 언박싱을 할 때 보실 때 뭐 그냥 일반 파우치만 들어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하, 비전 나이키 선글라스에 없는 게 있어요. 딱 보니까 다른 제품은 그냥 일면 확 통도 있고 막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 제가 박스를 보여드릴게요. 이 박스 언박싱을 딱 하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좀 두 권,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거는 뭐 안내 뭐 보증서 뭐 그런 거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그냥 이게 접혀 있잖아요. 접혀 있는 형태인데 얘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보세요. 쫙 펴지죠? 쫙 펴졌죠? 싹 하더니 모양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흰옷 입고 올걸 그랬나 보다.
이렇게 안경을 딱 넣으니까 와우, 이게 선글라스 안경 집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여행 다닐 때 통을 쓰면 보통 막 두툼해요. 일반 스포츠 선글라스 통들이 막 두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경을 착용을 했는데 이렇게 두툼한 애들이 다니면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싹 접어서 넣고 카드식으로 접고 그냥 가방에 탁 넣어놓으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통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나에게 소중하잖아요, 이 선글라스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죠. 뭐 근데 통이 없어, 밖에 나갔더니. 그럴 때 뒷주머니에 딱 꽂았다가, 이거를 뭐 핸드폰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갤럭시 노트 10을 쓰는데 딱 요 정도 사이즈예요. 거의 똑같네 사이즈가. 이렇게 똑같아요. 요런 거 그냥 딱 꽂아놓은 상태에서 실내에 들어갔을 때 그냥 이렇게 뒤로, 저는 보통 이렇게 거는 편입니다만, 이렇게 걸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벗고 있어야 한다 그럼 딱 접어서 빼고 케이스를 촥 펴서 넣고 닫으면 끝. 되게 심플하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 어릴 적에 샀던 그 제품은 좀 통이 커서 막 많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 제품은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는 거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 비전 나이키 모조 맥스. 색상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골라서 쓰시면 굉장히 편한 착용감, 그리고 굴곡이 없어요. 스포츠 선글라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왜곡감이 굉장히 적어야 되는데 굉장히 리얼리티가 뛰어납니다. 그럼 다음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제품은요, 비전 나이키 에센셜 체이서. 아이고 이름 길다. 비전 나이키는 뭐 그 회사 이름, 그리고 에센셜 체이서라는 제품인데요. 사실은 이 제품 제가 그 비전 나이키 쪽에서 저한테 이걸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제가 골랐어요. 저한테는 이게 맞고 저는 이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두 종류를 제가 골라서 왔는데요. 이건 정말 그 라운드를 할 때 쓰는 것도 좋겠지만 평소에 쓰면서 돌아다니기에는 매우 스타일리시하게, 무슨 뭐 Man in Black or Matrix 뭐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요원들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딱 쓰면 인상 바로 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선글라스인데요. 오히려 스포티한 면은 적지만 제 큰 얼굴에 쫙 붙어주는 착용감은 정말 일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쪽에 그 안경 태 부분에 보면은 처음에 짙은 색에서 옅은 색으로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팀 그라데이션 컬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경량 듀러블 빰빰빰빰 막 쫙 허벅지에도 한번 씌워볼까, 배에도 한번 이렇게 걸어볼까, 막 이 정도로 신축성과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부러질 염려 없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비전 나이키는 스포츠 성격이 강하니까 약간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다치지 않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쨌건 비전 나이키 쪽에 선글라스를 디자인할 때는 에이시안 핏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 서양인들 보면 얼굴이 좁잖아요. 그래서 굳이 넓은 프레임이 필요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좀 광대뼈라든지 이런 좀 굴곡진 면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면 그 특징을 분석을 해서 6 스페이스 프레임 디자인이라고 해서 6 프레임 곡률 디자인이래요. 그러니까 뭐 광대뼈가 튀어나왔다거나 코는 낮다거나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한 상태에서 딱 착용을 하니까 보세요. 너무 편해요. 쑥 들어가 있고 뭐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모자와 선글라스는 맞으면 산다. 근데 비전 나이키에서는 디자인까지도 고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스포티해서 꼭 골프장이나 익스트림 스포츠만 할 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디자인,
그리고 왠지 공항에 가서 이렇게 그 금속 프레임으로 된 그냥 좀 이만한 그런 거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이 비전 나이트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도산공원 사거리 쪽이거든요. 왜 저 혼자 이렇게 막 떠들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앞에 사람들 걸어오죠. 그런데 이 눈만 가리면 세상은 날 못 보고 나는 세상을 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건 나이키 에센셜 체이즈라는 그런 제품인데 그렇게 뭐 디자인이 특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골프클럽에서 사용을 할 때는 좀 튀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은 골프도 칠 수 있고 스트릿에서 걸을 때 이렇게 검정색 태 그리고 약간 프로스름한 렌즈, 뭐 렌즈는 여러 군이 있습니다만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얼마나 넓적하고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싸주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거. 이쪽이 강남구 연타발 그쪽 동네네요. 제가 바로 이 근처 살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보고 가는 중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창피해 보긴 처음인데 안경 써서 제가 누군지 모를 거니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에센셜 트레이서입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자세한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지만 이 선글라스에 대한 리뷰는요 매달 한 번씩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전 나이키에 대한 사랑이 커졌을 때 R로 시작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또 하나 있어요. R. Are you... Are you... 붙여서 그 브랜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요청에 맞춰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나이키, 나이키 뭐 이미 소프트굿에서는 뭐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 회사지만 이 비전 나이키 선글라스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눈부실 때는 이렇게 착용을 하고 방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을 만나러 미국을 가거든요. 그때 실외 촬영을 할 때 꼭 착용을 하고 여러분들께 성능을 가끔씩 언급해드리는 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의 수위 이병 골프학교. 자, 그럼 여기서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제 리뷰에는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께 바로 이 녀석 뭐죠? 비전 나이키 모조 맥스 흰색 프레임에 빨간 테 빨간 렌즈 이 선글라스를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가격이 22만 3천 원짜리 안경입니다. 그리고 매달 여러분들께 리뷰를 할 때 이러한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싹 벗고 진행을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 나갑니다. 제가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멘트를 한 줄씩만 써주세요. 제가 했던 말 중에 뭐 이 제품에 대한 특징도 괜찮고 한 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써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쓰셨던 문구를 쓰면 그 응모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중간에 이 제품에 관련된 멘트가 있었는데 이 멘트가 기억이 나. 그 멘트를 한 줄 정도만 되는 걸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십시오. 제가 실시간으로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선글라스를 드릴 텐데 추첨은 이틀 뒤인 10월 7일 정오에 시작하겠습니다. 정오에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이 선글라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계속 나오니까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영상 속에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에센셜 체이서 그리고 모조 맥스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이름이 아니라 어떠한 특징 아니면 뭐 아주 멋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괜찮죠. 그 문구를 써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십시오. 10월 7일 날
실시간 방송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나이키 선글라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께 리뷰가 계속 업데이트 될 테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비전 나이키가 박히는 그날까지 이병옥의 토요 리뷰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